오늘 경기 나서는 양팀 베스트 11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페인입니다. 아르나우 테나스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겠습니다. 빅토르 고메스, 아이토르 파레데스, 혼 파체코, 후안 미란다, 안토니오 블랑코, 알렉스 바에나, 오이안 산세트, 로드리고 산체스, 아벨 루이스, 그리고 세리오 고메스가 나서는 스페인입니다. 네. 또 한 번의 이변에 도전하는 우크라이나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아나톨리 트루빈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겠습니다. 올렉 시시크, 아르세니, 바타호프, 막심 탈로비에로우, 자, 비브라첸코, 브라주코, 본다렌코, 나자렌코, 헤로이노, 수다코, 그리고 미하일로 무드리크, 난로 시칸이 준비하는 우크라이나입니다. 돌아왔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조금 더 좋은 경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기대가 되는 스페인과 우크라이나의 4강전, 네, 전반전 시작됐습니다. 붉은색 유니폼 상의 스페인이 화면 왼쪽, 노란색 유니폼의 우크라이나가 화면 오른쪽에 포진하는 전반전입니다. 다시 세르오 고메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측면으로 미란다, 원터치 크로스 낮게 주장 본다렌코 끌어내고, 네, 다시 되찾아왔습니다. 산세트! 골키퍼 펀칭! 트루빈이 막아냈습니다. 잘 막아냈는데 이 세컨볼을 빠르게 좀 처리해야죠. 공격 숫자가, 네, 많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박스 안에 상대를 떨어뜨려놨다가는 계속해서 이렇게 슈팅을 얻어맞게 되거든요. 예. 네. 바르셀로나 유스에서 성인팀을 거쳤는데 이제, 네, 바르셀로나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고 브라가로 넘어갔죠. 그렇습니다. 올 시즌에 이제 34경기에서 8골과 6개의 도움. 로드리가 깔아차줬어요. 박스 안에서 슈팅! 반대편으로 빗나갔습니다. 좀 올라가서 산세트 선수 자리에서 활약을 해주게 되고, 네, 산세트가 올라가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바이나 선수도 이렇게 공격적인 롤을 맡게 됩니다. 반대편 포스블을 겨냥해봤지만 왼쪽으로 빗나갔죠. 끌어내는 본다라니까 왼쪽 뒷공간 무드리크 스피드를 활용한 패스가 전달됐습니다. 무드리크입니다. 왼쪽 측면 무드리크 흔들면서 들어갑니다. 무드리크 컵백! 자! 들어왔어! 무드리크의 어시스트, 본다레코의 선제골. 스페인을 상대로 우크라이나가 먼저 앞서갑니다. 이야, 무드리크 선수가 스페인의 왼쪽을 완벽하게 찢었습니다. 아, 그 이후에, 네, 크로스를 만들었고 이번 대회 두 경기에서 페널티킥 하나 얻어냈고 도움을 두 개째 기록을 하고 있는 무드리크입니다. 그렇습니다. 프랑스전 이후 스페인전까지 도움을 기록하는 무드리크. 무드리크부터 시작된 역습이었습니다. 네, 이것을 위해서 후방에서 그 위험을 감수하고 빌드업을 했던 거죠. 네. 이야,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 네, 끝까지, 네, 뒷공간을 파고들었고 결국에는 도움까지 만들어냈어요. 네, 캡틴 본다렌크의 골을 도왔던 무드리크의 도움. 자, 완벽하게 고메스까지 제쳐내면서, 아, 이 본다렌크의 선제골을 위한 최고의 어시스트를 찔러줬던 무드리크의 컵백이었습니다. 월드컵에서 은바페가 했었던 것처럼, 네, 왼쪽 사이드에 서 있다가 뒷공간 한 방 한 방이 굉장히 날카로운 선수이기 때문에. 아, 네, 스페인 뒷공간을 한 차례 노려봤습니다. 깊은 태클인데요. 아벨 루이스의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리드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야, 우리 고메스부터 시작된 침투 패스. 네, 뒤쪽에 이제 수비가 있었고, 자, 여기에서 이 골을, 네, 완벽하게 걷어내지 못했어요. 지금 브라주코 선수인데. 그렇네요. 지금도 브라주코 선수가 돌아들어왔던 게 어떻게 보면 좀 우크라이나로서는 실수가 아니었나. 네. 브라주코 선수가 수비 시에만 뒷공간으로 내려와서 이 센터백 중앙에 수비수로 기용이 좀 되는 선수인데, 지금 센터백이 돌아들어왔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가 커버를 들어온 거죠. 네. 그 오심들이 좀 많이 나왔었던 이번 예선전이었는데, 네, 지난 8강전부터는 VAR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스페인의 공격 이어지면 백힐로 잘 전달해줬고, 그는 뭐 산세트입니다. 산세트! 2대1로 역전하는 스페인입니다. 역골을 신고하는 오이안 산세트고요. 네. 스위스전도 많은 슈팅을 시도했지만 막혔던 산세트가 4강 무대에서는 골을 기록해냈습니다. 이 전개 과정 미란다 그리고 아벨 루이스를 거쳐서 마지막 산세트의 오른발 피니시였습니다. 네, 이 선수의 장점이 또 슈팅, 이 오른발 슈팅이 있거든요. 네. 올 시즌에도 이제 소속팀에서 10골을 터뜨렸는데 이 경기에서도 또 슈팅으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페인은 이제 스위스와의 경기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또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자, 무드리크가 직접 몰고 들어옵니다. 가운데서 블랑크를 제치면서 원터치. 밀려 넘어진 무드리크가 왼쪽으로 갑니다. 스타코. 무드리크가 쓰러져 있습니다. 스타코의 오른발 크로스 걷어냅니다. 자, 일단 그대로 진행을 시키고 있는 주심이고요. 네. 오, 아벨 루이스 이겨냈습니다. 아벨 루이스 볼을 탈취해냈고 직접 몰고 들어갑니다. 백힐 맞았죠. 전달됐나요?
하지만 먼저 끊어내는 바타후프 선수입니다. 이렇게 다가왔을 때 후반에 헤트트릭을 기록했던 영웅이 바로 다닐로 시칸 선수고요. 오늘 선발을 출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스페인이 공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가운데로 찔러줍니다. 오셔. 아벨로이스, 로드리가 오른쪽에 있고요. 아벨로이스 한 명을 제쳐내면서 로드리에게, 로드리 밀고 들어가면서 슛! 네. 골절됩니다. 다시 한번 아벨로이스 가져내나요? 개인기를 뽐내고 있습니다. 돌아서는 과정 핸드볼을 어필해보는 아벨로이스. 스페인과 우크라이나 모두 내일 펼쳐지는 파리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한 채 결승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무드리킷 뛰어졌어요. 박스 안으로 붙여줬는데요. 네, 그런 패스를 테나스 골키퍼가 품에 안았습니다. 풋어볼 움직임을 가져갔던 나자랭코인데요. 네, 지금도 다닐로 시칸 선수가 빠져나온 자리를 나자랭코가 뛰어들어갔죠. 네. 대표팀에서도 4경기나 뛴 기록이 있죠. 도움 한 개를 또 기록을 했고요. 자, 원투패스를 풀어갑니다. 올라오면서 8년에는 미란다입니다. 아벨로이스 잘 돌아섰고요. 오른쪽에서 손을 들고 있습니다. 이제 전달됐습니다. 로드리 산체스. 측면에서 1대 시도. 아, 다리 사이 찔러줬어요. 박스 안에서 올려줍니다. 반대편 헤드로 막아냅니다. 자, 다시 한번 흘러나가는 볼인데요. 우크라이나 먼저 터치했습니다. 무드리크 파울이 선됐습니다. 다시 한번 무드리크를 선택했습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무드리크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무드리크 시저스 이외에 박스 안까지 흔들면서 들어갑니다. 무드리크 왼발 크로스 골격 거치 다시 한번 테나스의 슈퍼 세이브가 나왔습니다. 슈퍼 세이브입니다. 네, 우크라이나를 본선으로 이끌었던 영웅 다니엘 시칸의 유유슈팅이 처음으로 나왔는데요. 그 도움도 무드리크였고요. 방향 설정을 정말 잘했어요. 끝으로 골문 구석으로 찔러 넣었는데 보시죠. 정말 바이나 병마포 골절됩니다. 바이나가 먼저 볼을 발견했습니다. 터치해봤지만 골키퍼 쪽으로 왔습니다. 전반전 추가 시간 1분도 거의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할로비에로 줄 곳을 찾는 과정 전반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스페인과 우크라이나의 4강전. 자, 치열한 접전을 펼쳤던 두 팀인데요. 본다렌코의 선제골이 있었지만 결국 산세트의 역전골까지 아벨루이스의 동점골을 시작으로 산세트의 골이 터지면서 스페인이 2대1로 앞선 채 전반을 마무리 짓습니다. 결승 진출을 향한 마지막 45분 승부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붉은색 유니폼의 스페인이 화면 오른쪽, 노란색 유니폼의 우크라이나가 화면 왼쪽에 포진하는 후반전입니다. 네,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섬세한 플레이를 하면 내려서 있는 우크라이나를 공략하는 데 있어서 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습니다. 네. 전반전에도 실점을 했을 때 전혀 급한 기색 없이 침착하게 이제 세밀한 플레이를 해나가면서 득점을 만들어냈거든요. 네. 블랑코가 돌아서는 과정인데요. 볼을 끊어내는 우크라이나입니다. 슈저스 이외에 들어갑니다. 스타코웨어 백키를 내줬고 왼발 슛! 뜨고 말았습니다. 본다렌코! 스타코가 아주 절묘하게 백키를 내줬고요. 왼발 슈팅! 크로스바를 넘어갔던 본다렌코입니다. 네. 야, 이 밟아주는 플레이가 너무 좋았고요. 네. 다시 쇼크가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오른쪽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자, 스타코의 움직임, 공격적인 움직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박스 안에 슈팅! 골키퍼가 막아냈는데요. 하지만 그 과정 스타코의 파울이 먼저 선언됐습니다. 컨디션 좋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좀 했었는데 후반전에 정말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도 이제 뿌리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상대 뒤쪽에 있는 선수의 얼굴을 좀 밀었기 때문에 파울이 선언이 됐고요. 네. 바에나가 추격하는 과정인데요. 안면에 충격을 입고 파울 선언됐습니다. 이 바에나 선수가 오늘 파울하는 장면이나 이렇게 넘어지는 장면들을 보면 정말 영리합니다. 네. 다시 오른쪽으로 돌려주는 블랑코. 네, 무리해서 집어넣는 플레이는 하지 않고 있고요. 아벨루이스! 아벨루이스! 막혔습니다. 다시 살려내면서. 다시 슈팅! 이야! 블랑코의 블랑코! 추가 골이 터졌습니다. 3대1로 도망가는 스페인입니다. 네, 정확하게 블랑코 선수를 향했던 라보나였습니다. 보시죠. 이 굴절이 한번 있었습니다. 네, 네. 수비가 걷어낸 상황에서 이제 블랑코 선수가 집중력을 가지고 들어와서 득점을 만들어냈네요. 네. 아, 본다렌코 맞고 굴절됐던 라무나 킥이었고. 네. 아,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상대방에 뺏겼을 때는 좀 민망한 상황이거든요. 네. 하지만 이 굴절된 볼에 대해서 빠르게 오른발로 마무리 지었던 블랑코의 추가골입니다. 스페인이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본다렌코! 가마추기 막아냅니다! 다시 한번 살려내고 있는 우크라이나. 측면에서
흔들면서 가볍게 뛰어줬던 무드리크인데요. 코너킥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자, 또 한 번 테나스의 슈퍼세이브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이제 무드리크 선수를 막기 위해서 세르히오 고메스와 후안 미란다 선수가 함께 들어가서 수비를 해봤고요. 네. 자, 지금도 본다렌코의 왼발 슈팅 굉장히 날카로웠는데요. 자, 하지만 왼쪽으로 빠르게 스프린트를 시도했던 브라하르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밀려 넘어졌습니다.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이번에도 무드리크가 밀려 넘어졌고요. 네. 세르히오 고메스 파울. 세르히오 고메스가 오른쪽으로 이동해 있고 이제 교체 투입된 베레네체아가 왼쪽 측면에 있습니다. 수비에 가담하면서 끊어내는 과정. 세르히오 고메스의 파울이었고 빠르게 전개했습니다. 박스 안까지 저 두 명 사이 볼을 살려냈어요. 들어옵니다. 올라오슛! 오른쪽으로 살짝 비나갔습니다. 교체 투입된 브라하루 선수입니다. 네. 야, 여기서 우당탕탕 끌고 나왔고 슈팅까지 만들어봤는데. 오. 네. 카슈코 선수의 무전 세도가 좀 아쉬웠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지금도 루스란 로탄 감독은 더 전진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전진하지 않으면서 미드필더 진영에 공간이 만들어졌고 스페인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네. 오로즈가 왼쪽에 잘 풀어주고 있고요. 다시 미란다를 거쳐서 베레네체아 오로즈에게 전달됐습니다. 오르바 슛! 우와! 원더골이 터졌습니다. 오로즈의 추가골. 스페인이 결승 진출을 원하고 있습니다. 야. 네. 지금 사이드에서 이 패스가 저는 좀 억지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 번의 터치 이후에 바로 슈팅을 시도를 하네요. 교체 투입된 두 선수의 합작품인데요. 네. 베레네치아의 패스를 받아서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 짓는 오로즈의 추가골입니다. 야, 정말 잘 때렸습니다. 상대팀이 잡았을 때는 정말 큰 야유를 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선수를 잡았을 때는 환호성을 질러주는 모습들이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네. 자, 왼쪽 측면 찔러줍니다. 올라가는 미란다의 미란다. 박스 안까지 미란다! 자, 그대로 골 코스를 때리고 빗나갔습니다. 자, 앞서 8강정의 이 히어로 미란다가 직접 박스 안까지 몰고 들어왔는데요. 네. 얼마나 아쉬웠으면 무드리크 선수가 무릎으로 슬라이딩을 했어요. 맞아요. 셀러브레이션 때만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네. 자, 다시 베네네체의 간결한 터치 이후에 탈압박에 성공하는 스페인입니다. 야, 가운데. 아벨로이스의 4대3 상황에서 가운데로 오, 열려있어요. 들어왔어! 세르히오 고메스! 4년 만에 결승 진출이 더욱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이렇게 되면 세르히오 고메스도 세 번째 골입니다. 네, 야, 이 아벨로이스 선수의 성장이 정말 기대가 되고요. 네. 세르히오 고메스 선수의 왼발 슈팅도 정말 날카로웠습니다. 예. 야, 스피인을 중요한데요. 가운데로. 자, 오른쪽 측면을 선택합니다. 원터치 돌려줬습니다. 다시 베네네체아, 베네네체아 슈팅 골대! 득점왕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드가 정확히 열렸고 지금 컵백을 받기 위한 준비를 했거든요. 아. 야, 야, 지금도 이제 광활하죠. 네. 네. 리켈메가 몰고 들어갑니다. 그 공간을 활용해보고 있어요. 자, 가운데서 리켈메! 오른발 슈팅이 떴습니다. 풀어나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입니다. 네. 들려주는 탈로비에로 잘 들어섰습니다. 카슈쇼크 왼발 슛! 네. 정면입니다. 2023 조지아와 루마니아의 공동 개최로 펼쳐진 이번 대회인데요. 유효슈팅 한 차례 기록해봤던 카슈쇼크. 자, 벨루이스가 앞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짧게 밀어주는 미란다고요. 가운데로 갑니다. 리켈메 열어줬어요. 박스 안에서 잡아놓고 자, 리켈메 예! 막아냅니다. 야, 베네치아가 이번엔 내줬는데. 네. 자, 그리고 이렇게 두 팀의 준결승전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UEFA U21 챔피언십 2023 스페인 대 우크라이나의 준결승전. 스페인이 5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잉글랜드를 만나러 갑니다.